우리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제사장의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 이번 주 강단 우리가 정말 즐거우십니까? 아, 그 귀한 언약 가운데 아, 오늘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즐거우십니까? 한마디로 보금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과 누림입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소망과 자랑으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활란 올때 인내와 영적 연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의 눈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은 무엇인가? 즐거움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 고그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벅찬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소문내고. 아 자랑할 정도의 즐거움이겠죠. 이 즐거움은 일시적이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움은 혹여 환란 고난 이런 상관없는 아, 전천의 즐거움이다라고 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절대 복음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를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웃의 상태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버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이웃의 상태 강도를 만난 상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를 만난 상태를 이번 주 강단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게 됩니다. 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이것이 강도 만난 상태 우리의 이유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지옥 배경인지라 참으로 답답하고 어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즉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그 이웃의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에 불신앙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므로 이유없는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의 가정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있는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이웃의 상태 강도 만난 상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즉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귀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당하고 사니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또한 이러한 갈등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화목하게 된 자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상태는 바로 죽어버린 상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마귀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은혜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이웃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자랑하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언약을 묵상하다가 빌보서 2장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즐거움과 자랑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의 이웃입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 율법 박사라고 할수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된 그런 복음 영원히 완벽하고 온전함이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경에는 율법교사의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안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행위를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이 되겠는가 내 자신이 이렇게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옳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유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요새 아 이렇게 나라가 대선 전국입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또 주된 인물 4명에서 이렇게 또 토론회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난립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국민의 이웃이라고, 국민의 이웃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평소의 삶이 국민의 이웃이고, 국민의 이웃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평소의 삶이 오늘 율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정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반 죽게 된 거죠. 그때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저리는 그런 심정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응급치료한 후에 사후조치까지 완벽하게 취하고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 대지 1번처럼 그 강도 만나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둑은 본문의 그 강도처럼 흑암 세력을 의미하고 있죠. 이 도둑은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둑입니다. 지금 현장은 이 흑암 세력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참으로 만신장애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 합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한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엄격하게 바라보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그 내가 누구의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생각하는 그 이웃 그것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인생, 참으로 소망 가운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나의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웃의 이웃이 되어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비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것이 참 옳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는 본문입니다. 가서도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여의 그 현장 가운데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생명 살리는 그런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현장을 섬기다 보니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약속해달라고 어, 전동차 열차를 타고 21일 동안 지하철 출근길에서 시위하는 그런 장면이 아, 뉴스로 이렇게 방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이니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겠는가. 장애인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너무너무 1분 1초가 바쁜 그 출근길에서 그들을 통해서 출근이 늦어지고 지체되고 지연되어지는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방송에 잠깐 영상에 나오는 것을 보니 막 XX 나오고 있고, 또그 XX에 또 나름 장애인들은 항변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웃인데 어떤 관점, 개념이 다르고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그런 또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금꽃나무라고 이렇게 책을 출간했던 그분은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위원이었습니다. 21살 되던 해에 이렇게 용접공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또몇년 후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받게 됩니다. 그후 그는 해고 없는 사회를 바라는 노동운동가로. 현장에서 37년을 지켜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306일인가를 고공 크레인 한 35미터 되는 그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서 투쟁하는 또 그러한 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그 동안의 37년 해왔던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의 본이 되고자 했던 어, 그게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입사를 재 입사를 하게 되고 또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 힘든 또 이렇게 질병도 갖게 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37년의 삶이 뭐 어떻게 뭐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면상에서 보면 신문의 지면상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을 막게 되었다. 또 이렇게 참으로 기쁘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 이웃에는 이렇게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고 귀한 복음을 더 가졌기 때문에 귀한 복음이 현장에서 귀하게 증거되고 귀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이웃의 이웃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결론은 생명을 살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 내 이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이웃이 내가 되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생명 살려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인생을 살려나는 그런 현장 전도 제자의 그런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악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은 당연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이 되겠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웃을 위한 그 섬김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고 복음 전파하는 저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러므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는 영혼을 향한 그런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한 섬김인과 동시에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내 육신적인 또한 시간을 들여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나에게 참으로 귀한 물질, 너무나도 참으로 피땀 흘리면서 취득한 취한 그 물질을 또 오히려 들여가면서 섬기기도 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이웃을 위한 섬김, 즉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섬겨야 되겠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그 이웃의 이웃이 되라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절대 여정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주님의 마음의 자세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눈높이 이웃의 이웃이 되어져서 섬기는 그런 따뜻한 오늘도 섬김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한 섬김은 주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이웃을 위한 섬김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문을 열고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게 되면 참으로 전도의 바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계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원합니다.